와, 이거 진짜 밝은데, 와. 와, 완전 대낮인데요, 대낮. 여기 한번 꺼봐주세요, 꺼봐주세요. 와, 이렇게 어두운데, 와, 진짜 밝다. 다시 한 번만 켜주세요. 와, 지금 이 정도면은 한밤중이라도 진짜 대낮처럼 작업할 수 있겠는데, 와, 대박. 안녕하십니까. 공구브라더스입니다. 드디어 파이어플라이 LED 세 번째 시간,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요. 오늘 시간에는 이제 어두운 현장이나 밤에 작업을 하실 때 넓은 반경을 정말로 밝은 빛으로 비춰서 이렇게 작업을 할 때 편하게 하기 위한 투광기라는 제품을 또 소개를 시켜봐 드릴 텐데요. 자, 오늘 제가 소개시켜 드릴 제품은 이제 CA-50W2라는 모델과 CA-100W라는 모델 이 두 가지거든요. 일단 이렇게 두 가지 제품이 있는데 또 둘 다 빨리 한번 열어서 어떻게 생겼고 얼마만큼 밝은 빛을 내는지 또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. 자, 일단 이제 요 큰 게요, CA-100W인데 지금 잘 안 보이시겠지만 0.5W의 LED가 200개가 들어있습니다. 200개. 그래서 100W라는 용량의 스펙을 가진 LED 빛을 내게 되는 거고요. 그리고 요 제품 같은 경우는 CA-50W2라는 모델인데 이제 여기에는 하나에 0.5W의 LED가 100개가 들어있습니다. 그래서 50W라는 스펙을 낼 수 있는 빛을 내는 거고요. 그리고 요 제품 같은 경우는 이렇게 두 개가 들어있습니다. 두 개가. 그래서 50W2라는 단어가 붙거든요. 일단 간략하게 외관을 먼저 한번 살펴보면요, 그냥 뭐 일반 LED 투광기랑 별반 차이가 없게 보이는데 여기 보시면 일단 가장 눈에 띄는 게 요 스위치가 달려있는데요, 요 스위치가 방수 스위치입니다. 방수 스위치. 그러니까 일반 보통 지금 투광기에 스위치가 안 달려 있을 수도 있고 혹은 달려 있다 하더라도 일반 스위치가 달려 있어서 혹시나 현장에서 비가 내리면 스위치 쪽에 물이 들어가서 고장이 나기 마련인데 이번에 지금 파이어플라이에서 나왔는 제품 같은 경우는 방수 스위치가 달려 있고요. 그리고 요 2구짜리 같은 경우도 요 지금 빨간색 버튼이 보이시죠? 여기, 여기. 50W 제품 같은 경우는 각각 개별 스위치가 달려있어요. 이것도 지금 보시면 노출식이 아니라 방수 커버로 덮어 씌워져 있어서 비가 오더라도 안전하게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거든요. 우리가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제품과 견주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위에 지금 보통 LED 스키등이 달려있잖아요. 이런 제품들이 높은 스펙을 가진 것들이 뭐 10W 정도 나오면 많이 나오거든요. 그래서 지금 LED 스키등 하나가 10W라는 걸 가정한다면 CA50W 요 한 발로 스키등 다섯 개가 합쳐졌는 만큼의 빛을 낸다고 생각하시면 좋거든요. 근데 지금 CA100W 같은 경우는 100W라고 하니까 진짜 빨리 또 이게 어두운 데 가서 뭔가 빨리 한번 또 비춰보면서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데 제가 밖에 나가가지고 요 두 가지 제품을 직접 한번 비춰보면서 어느 정도 밝기를 내는지 스펙이 어떠한지도 한번 보여드리고 다시 와서 말을 이어가보도록 할게요. 자, 이제 이번에도 제가 이제 CA50W 이제 두 개 달렸는 거랑 CA100W 제품을 어느 정도 빛이 나가며 얼마만큼 밝게 비춰주는지 한번 보여드리려고 올라왔거든요. CA50W2 먼저 한번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CA100W 이어서 한번 보여봐 드릴게요. CA50W 2구짜리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각각 개별 스위치가 달려 있습니다. 그래서 조금만 밝게 쓰고 싶으신 분들은 하나만 작동을 시켜서 쓰시면 되고 혹시나 나는 좀 더 넓은 반경을 밝게 쓰고 싶다 그러면 둘 다 스위치를 켜면 되는데 일단 요 하나만 먼저 스위치를 켜봐 주시겠습니까? 자, 보십시오. 지금 이렇게 어두운 상태에서 와, 50W 하나만 켜더라도 지금 지름이 한 20m까지는 빛이 다 이렇게 날아가서 환하게 비춰주는 느낌이고 여기서 한 개를 더 켜게 되면은 와, 지금 더 밝아지신 게 보이죠? 야, 이러면 진짜 대낮이다, 대낮. 이제 CA50W 2구 같은 경우는 각도도 조절할 수 있어요. 한번 돌려봐 주세요. 이렇게 한쪽은 이런 식으로 이쪽 면을 비출 수도 있고 자, 이렇게 하면은 양 사방을 다 비출 수가 있죠. 사용하고자 하는 지금 환경에 맞춰서 한쪽에만 집중해서 쓸 수도 있고 양쪽 다를 이렇게 비춰서 쓸 수도 있다. 이런 부분이 정말 괜찮은 것 같고 그리고 각각 개별 스위치가 이렇게 달려 있어서 하나씩 켜셔서 써도 되고 이렇게 켜서 사용도 할 수 있다는 점을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죠. 아래 위로도 지금 각도 조절이 되고 오, 올릴 수도 있고 와 그리고 끄면은 와 진짜 암흑 같죠. 이렇게 보시면 지금 다시 왼쪽 것도 꺼주시겠어요? 그리고 이렇게 와, 이 정도 어두웠는데 정말 어두운 곳에서 작업할 때도 편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. 자, 이제 이번에는 CA100W 모델인데요. CA100W 모델 같은 경우도 스위치가 달려 있습니다. 방수 스위치가 달려 있고 작동을 한번 시켜서 또 밝기를 한번 비교시켜 봐 드릴게요. 자, 한번 켜봐 주시겠습니까? 와, 진짜 아까 전에 50W 한 개 켰을 때랑은 진짜 비교가 될 만큼 밝은 것 같고
그리고 지금 보시면 우리가 흔히들 사용하는 레이저 삼각대에다가 장착을 해서 사용할 수도 있고요. 이렇게 지금 원래 투광기 삼각대에다가 장착을 해서 사용을 할 수도 있고, 그리고 여기 왼쪽에 보시면 이렇게 이제 지면에다가 놓고 쓰실 분들을 위해서 지면에 놓고 쓸 수 있는 브라켓도 이렇게 나오거든요. 그래서 지면에 쓸 수도 있고 레이저 삼각대가 있어도 쓸 수가 있고 투광기 삼각대에도 이렇게 장착을 할 수 있다. 이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, 지금 옆에 있는 요 지금 2구짜리랑 크기 비교가 딱 되시죠? 오른쪽 게 지금 50W짜리고 지금 왼쪽 게 100W짜리인데 크기 차이가 난다는 거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, 와 100W도 지금 보시면 굉장히 밝은 게 보이실 텐데, 내려가서 또 말을 이어나가 볼게요. 자, 제가 이제 밖에 나가서 한번 사용을 하고 와봤는데요. 일단 이 100W의 밝기가 너무 압도적이었습니다. 이제 영상으로도 보셨겠지만 정말로 밝았고요. 일단 이렇게 스펙이 밝고 괜찮다면 금액이 더 비쌀 것 같았는데, 2구짜리 이렇게 다리가 포함되는 세트가 95,000원 정도고요. 100W짜리는 머리만, 그러니까 머리만 들어있는 게 지금 70,000원 정도라고 하거든요. 근데 이제 50W 2구짜리 같은 경우는 어차피 이렇게 머리가 두 개가 달려야 되다 보니까 포함되어 있는 삼각대만 딱 쓰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, 100W 같은 경우는 제가 이렇게 지금 하나, 둘, 세 가지로 나열을 해놔봤는데, 이렇게 놔두고 쓰시는 작업이 유리하신 분들을 위해서 지면 브라켓이 따로 나오고요. 그리고 레이저 레벨기를 거치할 수 있는 삼각대에도 고정을 시킬 수 있는 브라켓이 따로 나오고요. 요거는 이제 1구짜리 삼각대인데, 요렇게 1구짜리 삼각대에는 구매하셨을 때 들어있는 요 몸체가 바로 장착이 되는데, 다양하게 사용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. 그리고 이제 50W 2구 같은 경우는 이제 개별 스위치가 있어서 하나만 사용하고 싶을 때는 한쪽 스위치만 눌러서 사용을 하셔도 되었고요. 그리고 만약에 둘 다 사용할 때는 스위치를 각각 눌러서 쓰시면 되고, 2구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각도를 만약에 반대로 주면은 양쪽 다, 그러니까 원하는 방향을 각각 이렇게 두 군데나 비출 수 있다 보니까 너무 유용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. 그리고 이게 지금 둘 다 기본적으로 제가 아까 전에 스위치가 방수 스위치가 달려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, 이 투광기 자체도 지금 IP등급 65라는 등급을 받아놨거든요. IP등급이 무엇을 말씀을 드리냐면요, IP6, 6은 지금 완전 방진이거든요. 그러니까 어떠한 미세한 먼지라든가 모래 어떤 고체가 들어오더라도 다 막아주도록 설계가 되어 있고, 그리고 이제 6 다음에 오는 65의 5는요, 여기 두 번째 오는 숫자는 물이 튀었을 때 얼마만큼 잘 막아주냐인데, 파도가 치는 완전 잠기는 정도가 아닌 어느 방향에서 물이 다 쏟아붓더라도 안 들어가는 정도를 가르쳐주거든요. 그래서 이 자체도 지금 어느 정도는 외부에서 사용하다가 비가 오더라도 어느 정도 맞는 거는 아무 상관이 없고, 그리고 스위치도 방수 스위치라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요 점을 또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. 자, 이제 이렇게 해서 오늘 시간까지 파이어플라이어라는 제품, 손전등, 작업등, 그리고 투광기까지 제가 모두 다 소개를 시켜봐드렸어요. 일단 이렇게 국내 브랜드가 정말 괜찮은 가격 대비 성능이 좋은 제품들을 출시했다라는 점이 너무 반가웠고, 소개를 하면서도 내내 기분이 좋았었거든요. 왜냐하면 이 LED라는 제품이 한 10년, 20년 전에 나왔을 때에 비한다면 가격이 굉장히 저렴해졌어요. 대량 생산을 하고 기술이 그만큼 많이 발전했기 때문에 가격이 많이 다운됐는데, 그러면서 문제가 생겼는 게 뭐냐면은 그만큼 또 불량률도 많아졌어요. 대부분의 브랜드들이 이렇게 투광기든 손전등이든 이런 것들을 AS가 안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았거든요. 저희도 지금 여기서 LED 제품들을 많이 팔고 있지만 AS가 안 될 때 참 정말로 많이 곤란한데, 이렇게 지금 1년 동안 무상 AS가 되고 모든 부품을 다 가지고 직접 AS를 다 해준다라는 부분이 정말로 메리트가 있었던 것 같고요. 그리고 이제 이렇게 세 편의 영상을 통해서 혹시나 LED에 관심이 있으셨던 분들, 그리고 LED 제품을 쓰고 계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. 왜냐하면 아무리 좋은 제품, 가격 대비 성능이 괜찮은 제품을 구매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게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정확하게 잘 알고 사용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. 아무튼 하여튼 이렇게 또 세 편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, 오늘도 또 맨 마찬가지로 파이어플라이 한국 본사에서 이 투광기 50W짜리 2구 그리고 100W짜리 1구를 각 10분께, 와, 지금 혹시나 어두운 현장에서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빨리 많이 신청을 해주시고요. 또 혹시나 이제 신청을 하셔서 당첨이 되시면 꼭 사용을 해보시고 후기를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거든요. 이제 항상 하시는 대로 여기 이메일 주소로 주소, 성함, 전화번호를 남겨주시고 구독하기, 좋아요 눌러주신 다음에 밑에 댓글로 신청 완료라고 남기시면 신청이 완료되니까 또 많이들 참여를 해주시고요. 하여튼 오늘도 이렇게 짧았지만 저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, 다음편에도 또 좋은 제품,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는 공구브라더스가 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
자, 이제 LED의 마지막 쿠키 영상인데요. 이렇게 이제 지금 현장에서 220 콘센트를 꽂아서 사용하는 투광기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. 이렇게 사용을 하실 때 이렇게 일단 스위치가 달려있으면 가장 좋겠지만, 또 현장에서 간혹 가다 보면은 스위치가 없고 그냥 바로 꽂는 순간에 전원이 들어오고 빼는 순간에 전원이 꺼지도록 되어 있는 제품들도 있거든요. 그런 경우에는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스위치가 달리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. 그리고 이렇게 스위치가 달려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. 전원이 켜져 있는 상태에서 스위치를 꽂는 것보다 전원을 꽂고 나서 스위치 ON을 하시고요. 그리고 다 쓰고 나셔서도 마찬가지예요. 바로 코드를 뽑기보다는 스위치를 OFF 끄시고 코드를 뽑아주셔야지 이렇게 지금 50W급, 100W급처럼 전기가 소모가 많이 되는 LED 제품 같은 경우는 수명을 좀 더 오래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니까요. 이 부분도 기억을 해두셨다가 사용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